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수 최준호입니다. 저는 혈업 한옥 목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끌, 망치, 톱과 같은 수공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집도 지을 수 있는 21세기에는 이러한 공구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건축 현장에서도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건축주, 설계자,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기라는 것은 바둑 승부가 끝난 다음 바둑 한 판을 처음부터 그대로 두어보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는지 신기하기도 한데요. 저도 한옥 목수 입문 당시에는 나무를 깎고 다듬는 치목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날 작업했던 치목 내용을 레빗을 활용해서 복기에 복원했습니다. 지금은 치목과 조립 공정 전에 레빗을 활용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요. 저에게 레빗의 패밀리는 치목 공간으로서, 프로젝트는 조립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빗이라는 디지털 도구는 목재를 치목하고 조립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로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레빗에서는 한옥 목구조에서 사용되는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패밀리 편집기를 통해서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디지털 목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레빗 아키텍처로 재구성한 전통건축 결구법이란 제목으로 월수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옥의 짜맞춤 공법인 맞춤과 이음에 대해서 레빗을 통해 실습하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식 목구조, 나아가 목조 문화재를 레빗을 활용해서 소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옥에 살고자 하는 예비 한옥 건축주를 위해서 다양한 목구조 설계와 시공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들과 자료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 레빗으로 한옥 목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신 분들, 그리고 레빗 패밀리를 학습하고자 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방문해서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